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. 김장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도구가 현장에 있어서 몸만 가면 됩니다. 이현기 기자입니다. 소금에 잘 절여진 배추가 놓여 있습니다. 배춧잎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빨간 양념을 칠합니다. 어느새 김치가 완성됩니다.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의 모습입니다. 배추부터 고춧가루, 장갑, 앞치마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일단 여기 다 되어 있는 거 편하고요. 맛도 있고 되게 맛있어요. 진짜 먹어보니까. 재밌어요. 밖에 나와서 하니까, 엄마 아빠랑 나와서 하니까 너무 재밌어서 오고 있어요. 축제장에선 수십 년 김장 경력을 지닌 할머니가 양념 바르는 걸 도와줍니다. 어린이 손님도 별 어려움 없이 김장을 체험합니다. 여기 사이에다가 양념을 발라가지고 묻혔어요. 해보니까 어때요? 재밌었어요. 축제 참가 비용은 배추김치 10kg 6만 4천 원. 여기에 고향사랑 기부제와 지역상품권을 이용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김장을 할 수 있습니다. 김치는 직접 가져가도 되고 택배를 이용해도 됩니다. 축제장에는 이렇게 택배 출장소가 꾸려졌습니다. 담근 김치를 현장에서 집으로 부칠 수 있고 가족들에게 선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. 평창 김장축제는 이달 17일까지 계속됩니다. 올해 준비한 물량은 배추와 알타리 무 200톤입니다. 일회용 모자부터 장갑, 앞치마까지 모든 게 준비가 돼 있어서 몸만 오셔서 김장하시고 김장 끝나서 택배로 현장에서 바로 또 보낼 수 있습니다. 서둘러 김장 체험을 끝낸 관광객들은 월정사나 대관령 양떼목장 등 주변의 관광지로 발길을 옮겼습니다.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.